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0.59%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우존스 지수가 생긴 지 125번째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2개의 기업으로 시작한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온전히 한 세기 이상을 거쳐온 셈인데요. 이 다우존스 지수 1915년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무려 수익률이 81% 이상의 랠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랠리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최근 장세는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대해서 웰스파고 측에서는 최근 경제는 저금리와 적당한 인플레이션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시장에 이것이 반영이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또 이 경제 성장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경제 성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간밤에는 이 미국의 소비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베크롬비 앤 피치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무려 코로나19 전보다도 6% 이상 증대가 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판매도 무려 45% 급증했고 이 홀리스터라는 브랜드가 매출이 62%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는 7.69% 넘게 상승을 했고 이 주가가 41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MGM 스튜디오를 84억 5천만 달러의 인수를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으로서는 이 두 번째로 큰 딜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과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 언론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간밤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0.19%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입니다. 포드는 간밤에 또 다른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40% 이상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전기차 부문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트랜지트 밴과 이 픽업트럭도 모두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8% 넘게 상승했고 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의 판매 급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는 53억만 달러였는데 56억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 EPS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가 3.66달러였는데 이보다도 크게 상회한 5.66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